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3C에 이어서 5POS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POS는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분석 도구인데요. 기업이나 조직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산업구조나 경쟁자 분석에 중점을 둔 기법입니다. 산업 매력도를 결정하는 경쟁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분류를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분석적인 체계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경쟁의 강도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잠재적인 진입자, 그리고 산업에서의 경쟁자, 대체자, 그리고 공급자와 구매자, 이렇게 다섯 가지 경쟁 요인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되고,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이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다른 자료에서는 꼭 산업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경쟁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외우실 때는 축에 따라서 X축에서는 그 교섭력이 좀 중요합니다. 서플라이어의 교섭력이냐, 바이어의 교섭력이냐의 문제고, 그리고 Y축을 보시게 되면 위협,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이라고 외우시면 빠르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입장벽, 공급자, 그리고 구매자 각각의 교섭력, 그리고 대체제 위협, 산업 내 경쟁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결정하는 이런 경쟁의 요인 다섯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보시게 되면 3C 분석이랑 함께 사업의 환경 분석이나 경영의 환경 분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기업 특성을 이해하고 외부 환경 가치 체계에 대해서 주요 경쟁 이슈를 도출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경쟁 환경에서 모든 경쟁자들을 고려해서 해당 비즈니스 추진 전략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절차를 보시게 되면 경쟁 요인을 정의를 하고 실체를 설정한 후에 자료 수집과 정의를 하고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접근 전략을 도출, 분석해서 실제적인 경영 전략과 전략 방향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요인 정의를 하게 되는 이제 기획 자료라든가 임원 인터뷰를 실시를 해서 경쟁 요인을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의 실체를 설정합니다. 이런 실체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가 인터뷰 설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성별 자료를 수집을 하고 다섯 개 요인 5포스에 대해서 변화 방향과 사업 내에 그 상대적 지위를 파악해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경쟁 전략 과제를 설정합니다. 도출된 전략 과제를 기반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전략과 정보와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각 다섯 가지 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되면 뭐 주요 소요량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유통 경로 확보, 절대적인 원가 우위, 정부 정책 같은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고, 공급자 교섭력으로는 뭐 교체 비용이나 대체 원료의 존재 여부, 공급자 전방 통합 능력 등을 들수 있습니다. 구매자 교섭력 같은 경우에는 구매 비중이라든가 뭐 구매자 후방 통합 능력, 대체제 존재 여부, 구매자 가격 민감도, 구매자가 가진 정보 이런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대체제 위협으로는 상대적 가격 성능, 구매자 성향, 교체 비용, 산업 내의 경쟁 정도로는 성장률이나 뭐 초과 설비, 제품 차별성 등을 들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물론 5포스 분석 방법은 대표적이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기법이긴 하지만, 꼭 5개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산업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대체재뿐만 아니고 보완재가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공급자나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이 아닌 유통자의 교섭력에 따라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파괴적 혁신과 같은 게임 체인저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파이브 포스를 무시한 아예 모든 산업 체계를 부서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이브 포스는 충분히 잘 만들어진 분석 모델로 현재까지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